고구려 고분 벽화와 흑벽 문화에 대한 동아시아 옥문화 연구학회 정근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원래 작고하신 김희용 씨가 소장했던 흑벽입니다.을 제가 출판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 거북이 아닙니까 이게? 네. 연용성 안산시에 있는 거북인데 뭐냐면 이렇게 별점 별자리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도 있습니다. 사각형. 저게 뭐냐면은 강토 땅입니다. 땅. 저기에서 땅이 무너지니까 네 귀퉁이를 띄어내면은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버금 아자가 나오죠. 아. 아자가 새겨진 명문 옥기가 고죽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처음 저 그간의 연구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안타까운 유적 만발발자입니다. 백두산 서쪽입니다. 통화지역입니다. 여기는 거북이 아닙니다. 자라입니다. 신별. 최초의 문자. 여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골간 문자 아닙니까? 이거 각골 문자의 일종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문자를 각골문을 올려놨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은 지금 다 들려먹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나 하나만 못 들려먹고 있습니다. 은나라 은나라에서 나온 각골문을 여기다 올려놨더라고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에 써진 문자하고 여기에 써진 각골문하고 같은 것 아닌가. 지금 제가 그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나라가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3500년 전, 3000년 전. 근데 그놈 따블 아닙니까? 동북 역사의 천연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통화지역에. 자, 보시죠. 이게 자라 목이고 뒤에가 자라 몸입니다. 자라 몸. 제가 라떼 수준이라 손 좀 떨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방 후원이죠. 홍산 문화의 전방 후원 문화고 500년이 빠릅니다. 홍산 문화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경희 교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방 후원분이 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일본에서 무엇이 느리니 빠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 오면은 그것은 아예 논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전방 후원분이 일본 열도에도 있고 전라남도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먼저냐고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명해요. 이게 5000년 전치가 저기 요하지역으로 갔다가 그게 동해안 서해안 거슬러서 일본 열도도 가고 한반도 남쪽으로도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요하역이에요? 그러지. 우하량? 우하량 여기가 우하량 여기. 아까 그 청동 재료는 나왔던 게 우하량. 우하량에 소속된 거의 적봉시. 여기가 홍산문화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홍산문화. 홍산문화 중심지, 흑평문화 중심지. 여기서 이리 갔다고? 그러지, 갔습니다. 저기도 유품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죠. 거기에 뭐냐면은 나온 것이 요것들입니다. 요 유품들. 그건 흑표은 아니고? 흑표은 아니고. 흑표이 나오면 좋겠으나, 근데 이, 뭐냐면은, 정경희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백두산대. 맥족. 예족 맥족, 예맥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족입니다. 맥. 이건 일본에서 고마거든요. 고마. 일본의 신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일본 전국에 있는 신사 문을 지켜요. 4만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여족은 어느 쪽이에요? 부여는 여기입니다. 부여도 여기입니다. 부여도 여기. 고조선도 여기, 부여도 여기, 고구려도 여기, 발해도 여기. 그러니까 이쪽의 역사를 우리가
만주 압록강 도망강 건너편은 그냥 우리 역사가 아닌 것으로 됐는데 이런 옥기들이 나오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못됐다니? 저쪽도 우리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연결이 다 되네. 왜? 여기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1500년 전, 2000년 전 더 올라가서 여기 있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 적석총이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이 옥기, 옥기도 홍산문화 흑벽, 이게 무려 몇 년이 연결된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 연결된 우리 역사에 적어도 수천 년간 지속된 우리 역사다. 자, 통화연의 여명 문화입니다. 이 여명은 이게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장입니다. 기장. 동유족들이 옛날에 기장을 먹고 살았어요. 이 구려군의 왕이 누구냐면 치우입니다. 치우. 구려, 고구려. 네. 또 문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게 고 재단이 40여 기가 나왔습니다. 적성총묘가 4000년 전에. 그 다음에 실선의 별자리 천문도를 끌로 다 파냈습니다. 별자리에다. 이것이 있는데 홍콩의 성도일보에서 95년도에 보도를 했습니다. 쾌 태무진 하면은 어디하고 이름이 비슷한지 아시겠죠? 태무진은 태무진. 훗날 이름이 언어적으로. 이게 일본말이라 제가 한글로 바로 해석했습니다. 시카시 그러나 이 여명 문화에 대한 중국의 단 한 번의 신문 보도 이후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명 문화의 실체가 있는지 현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일 실체가 아끼라까니 사레따니모 가까워라죠. 실체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것으로 함구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고구려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겁니다. 그 이후로 발표를 하나도 안 합니다. 중국에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서쪽의 고 재단들도 함께 은폐되었다. 1989년, 1995년에 가장 먼저 조사 발굴된 여명 유적의 경우 1995년 유적 공개 이후 지금까지 약식 보고도 정식 보고도 발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유적지는 인공의 조림 작업 후 방치되어 고 재단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단지 마을과 산의 구름 등의 땅으로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 방형의 그 깎은 돌 등이 과거에 적석당 적석총군의 존재를 불러갔다. 이건 뭐냐면은 나무를 심어불고 방치해가지고 지금은 겨우 삐져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돌들만이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약식 보고도 정식 보고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이러한 사실 자체를 한국 학자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언론도 보도하지도 않고 고고학회 역사학회에서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북이 그겁니다. 여와 보천 단 오족 이립사극 단 자르다 오족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내극 동서남북 내극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와는 복희 여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관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해신, 복희,
여호와 달리신. 몸뚱이가 뭡니까? 사람 머리에 뱀의 몸, 용의 몸이죠. 자, 저기 옥룡을 들고 나왔죠. 여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 짐승의 머리, 수수사신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바뀐 것이죠. 신화의 발전 단계에 보면은 동물의 머리가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바뀌었죠. 이게 고구려 고문 몇 가지 그대로입니다. 이게 옥룡이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복희 여화입니다. 그 다음에 복희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 안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삼조고 세 마리 닭인들. 세. 세.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조고는 어디에 가면 있냐? 중국의 벽화에도 나옵니다. 벽화에도 나오는데 황도, 적도, 태양의 길이 그 바깥쪽에가 까마귀 다리 세 개 있는 벽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 세 개 안에 있는 것은 다리가 둘 달렸습니다.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죠. 다리 세 개 달린 삼조고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문 벽화나 고구려 고문 벽화에 보면은 이건 분명히 태양신이 머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태양신 머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 머리에 올려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기죠. 해하고 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신, 달신입니다. 근데 새 모양이죠. 그렇죠, 새. 저게 자세히 보면 이제 나옵니다. 삼조고라고요. 조금 보이시죠? 네. 여기에는, 여기. 네. 여기 삼조고. 여기 삼조고. 여기 삼조고. 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 머리에 뱀의 몸, 산해경에 보면은 묘하게 나옵니다. 산해경에 대황북경에 보면은 숙신국의 수수사신은 금충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옥룡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본인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금충이라고. 보시죠. 대황지 중에 요 3명 불암. 불암산이 있는데 요 숙신국이 있다. 그리고 수수사신이다. 뱀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다. 명말 금충이라고 한다. 자, 수수사신 이겁니다.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 이게 옥룡입니다. 옥룡. 그러니까 옥룡의 이름이 뭐다? 이게 지금 중국의 국가적인 상징이거든요. 이 옥룡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때 중국 애들 머리에 헬멧에 이거 붙이고 나왔어요. 찾아보십시오. 왜 상징이에요? 이게 중화제일용. 그러죠, 중화제일용. 그러니까 이 옥문화를 왜 하느냐? 용봉문화 하면은, 용봉 하면은 중국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옥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중국 것이 아닙니다. 용봉은 중국의 문헌기록에 있고 벽화 그림에는 있는데 용봉이 실제 이렇게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유적 문화에는. 옥기로, 용하고 봉이. 그러니까 용봉문화의 기원은 어디다? 동유적의 옥문화에 있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연구로 다 증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국의 암각화입니다.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겁니다. 구수 인신입니다. 구수 산해경에 나온 겁니다. 아홉 개의 머리에 구수 사신. 하나의 머리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은 낮이고 밤이고 한답니다. 자, 백악선, 중국의 백악선생이 소장하고 늑벽 중에 아주 귀한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입니다. 구두 인면수입니다. 아까 그게 아홉 머리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이러한 무능 근거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산해경에 이 산해경에 해내경 안 있습니까? 산해경에 해내경, 대환경 이쪽은 원래 송대 노사에 보면은 고조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노사에 보면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흥미있는 문헌입니다. 만주월류고에 보면 청나라죠. 금해선조는 고숙신지 만주, 이 주가 뭡니까? 구슬주, 주신의 전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주 지역을 생각하면은 조선족 200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시지 말고요. 인식을 좀 넓히세요. 만주족 천만이 있어요. 천만 명이. 천만 명. 조선족 다 흩어졌다고 그냥 눈물들 흘리시지 말고, 아, 금의 선조가 조선이라고 하냐. 숙신, 주신은 다 뭐예요? 조선에 음차된 한자 표기예요. 다른 표기. 시대의 다른 표기. 조선이라고 해요. 고, 조선. 만주족도 조선. 동이족이에요, 그럼? 동이족이에요. 만주 원류고예요. 금나라가 동이족이 세운 나라네? 동이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게 내 문헌 기록에 다 나와 있어. 문헌에 나는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옥룡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 해야 한다? 숙신국의 금충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기들이. 누구도 오라고? 보세요. 옥룡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북경의 고궁 박물관 자료고 한국에도 그래도 신문에도 한번 났어요. 이게 이용구 교수님 이야기해가지고 경향신문에 동이족이 만주족 있고 뭐 예족 맥족 부여족 있고 다 동이족이에요. 다 동이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려 고구려 이런 쪽은 어느 무슨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후손 부여의 후손이고 부여족? 그러지 부여 고구려의 그 자리가 그게 아니요 고조선의 그 자리가 그대로 부여가 됩니다. 부여. 부여가 얼마나 나라가 셌으면 후백제, 백제가 나라 수도 이름을 부여로 하지 않습니까? 만주족하고 부여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만주족은 이제 명칭이 후대에 등장하고 그만 좀 부여죠. 아,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에. 지금 아까 오늘 김옥이 연구원이 가져오신 옥기하고 비슷한 게 이쪽 부분에 여러 개 잠깐 나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상호 관련성이 다 있습니다. 자. 저 구멍 있는 게 뭘 매달았든지 그런 뜻인가? 그러죠. 삼성 구멍입니다. 삼성. 근데 저게 제 생각에는, 인제 생각하면 저것도 어딘가 별자리에 맞춰서 별자리 관측했었던 것 같아요. 구멍 있는 것은. 옛날에는 나도 저걸 어디다 끼워가지고 묶어 매달았다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